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충북은 충북대와 건국대 모두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에 속해 증원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충북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충북대 치과대학 설립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치료 가능 사망자 수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충북. 지역 주요 병원 의사 수는 정원 대비 20%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 의과대학 정원 역시 89명으로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인 197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국립대와 사립대별로 비교해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국립의대 평균이 96명인데 비해 충북대는 51%로 절반 수준이고 건국대 역시 사립대 평균인 70명의 57%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인구의 강원도와 전북에 비해서 충북 지역은 의과대학 정원이 겨우 5분의 1에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고갈되고 있는 지역의 필수료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비수도권 소규모 거점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2025년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은 대학 신설을 요구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정부 계획대로 추가 비용과 시간 투자 없이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수준인 197명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립치과대학 설립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기초의학체계를 갖춘 충북대에 치과대학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인데 장기적으로 K-바이오스퀘어나 카이스트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와 연계 육성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최소한 108명 이상을 늘려야겠다는 것과 치과대학이 지금 없기 때문에 늘려야 되겠다는 것과 우리는 또 바이오스퀘어를 생각하고 카이스트 생각하기 때문에 충북 도의회도 이날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결해 정부 설득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필수 의료 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공감대는 커졌지만 의대 증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의료계와의 최종 합의 여부와 지역 간 경쟁이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 일단 오는 21일 예정된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간 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